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오늘은 생소하지만 수초 어항이 키우면 예쁜 샤페 테트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어로는 샤르페 테트라인데 한국에서는 샤르페보다 부르기 편한 샤페로 자리를 잡아 샤페 테트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라신과에 속한 친구들이고 아르헨티나 북부, 브라질, 페루, 파라과이의 연못, 물 흐름이 느린 강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야생에서는 초목 나무 뿌리 주변에 모여 생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몸에 눈 주변에 검은 반점이 있는 매우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잡식 동물이며 프레이크와 피벌레를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5cm까지 자라고 사육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수명은 7년, 온도는 22도에서 26도, pH는 5.5에서 7.5, 약 산성에서 색이 더 예쁘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소수가 있을 때는 성격이 고약하지만 많은 무리와 있으면 온순해지는 녀석이라 합사시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6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암수 구별은 어려운데요. 암컷이 수컷에 비해 배가 더 크다고 합니다. 샤페가 번식을 하려면 미어리어 필럼과 같은 고운 잎이 많은 식물 어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번식이 매우 어렵겠네요. 알은 약 하루 만에 부화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샤페는 독특한 수영법이 있는데요. 스퍼터링 또는 트위칭 수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대략 스퍼터링은 모여있다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의미하고 트위칭은 짧은 거리를 빠르게 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에는 느리게 움직인다고 하네요. 이 친구들은 어항 적응 상태에 따라 발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적응을 잘할수록 붉은색이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연한색이라면 사육 조건을 바꿔줘야겠군요. 간단하게 물맛 땜에 주고 넣어주겠습니다. 대형어항에 들어가자! 열대어 친구들이 반겨주네요. 우리 샤페가 들어가자마자 돌아다닙니다. 들어오자 네온 테트라를 괴롭히네요. 테트라 종류가 작은 물고기를 공격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어요. 처음에만 따라다니지 나중에는 잘 지내죠. 샤페가 지금은 연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을 완료하면 붉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샤페도 무리지어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하나인데요. 두 마리가 붙어 다니네요. 샤페는 수초를 진짜 좋아하는 열대어입니다. 수초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초록색 수초에 붉은색 샤페가 되면 정말 이쁘겠네요. 지금은 정말 연하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변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빨리 붉은색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